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중용을 지키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며 또 우리의 삶 속에 치우치지 않는 삶,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사자성어 중에 과유불급 이런 말이 있듯이 너무 넘치는 것, 분수에 넘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피해야 될 것이다. 또 한쪽에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에 오늘 이 본문 신명기 5장 32절 말씀에도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중용을 지키라는 말인가? 아니면 뭐 우파에도 좌파에도 뭐 여사에 하도 우파와 좌파 뭐 중도니 이런 걸로 인해서 나라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뭐 이런 그 이념적인 그러한 성향을 말하는 것인가? 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그 말씀은 중용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중용은 자기 자신이 절제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치우치지 않도록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은 그 말씀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서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은 우리가 좌파냐 우파냐를 가르는 그러한 중간 중용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도화지에 한 점과 한 점을 딱 찍어놓고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직선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고 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기는 애를 써서 이 선과 저 선을 흐트리지 아니하고 가장 가까운 직선으로 긋는다고 노력을 하지만은 그러나 어느 누구도 100% 완전한 직선을 그리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그 말씀이 원하시는 그 명령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붙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목표 설정을 바로하고 나간다면 우리가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참 그러나 이 성경에 오늘 분명한 그 참 말씀의 핵심은 좌우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것인데 이 성경을 보면은 사실 좌편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늘 축복되고 능력이 있고 바르고 이런 것을 오른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그 말씀은 그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되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성향으로 나가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정치적인 것은 이 우와 좌는 동시에 있어야 하다. 있어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을 날 때
우편 날개가 더 크고 좌편 날개가 작다면은 비행기가 어찌 제대로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왼쪽으로 만약에 너무 기울어져 있다면은 당연히 우편 날개를 또한 무게중심을 둬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말씀은 사실 뭐 우편이다 좌편이다. 우편이라는 것은 이념적인 성향으로 말할 때 개인적인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예. 공동체의 어떠한 그러한 필요보다는 개인적인 자유. 그리고 좌편은 어떤 개인적인 그러한 이득이나 자유로 인해서 생기는 것보다는 평등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유와 평등, 이것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반드시 동시에 그 수반되어야 될 중요한 그러한 이념 성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적인 그러한 이념에서 봐서도 이 중용이라는 것은 좌와 우를 우리가 다 포용하고 동시에 균형 있게 가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떠한 민주주의를 이루고 좌와 우를 균형 잡히게 나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확실하게 알고 그 도를 순종하고 지키라는 의미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편과 좌편에 대해서 좀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서에서 그 우와 좌에 대해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길을 갈때 방향성을 제시할 때 우편과 좌편을 늘써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그 롯과 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렇게 해서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와 좌는 어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덜 중요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할 때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두 번째로 우와 좌라는 것은 오른손과 왼손의 의미를 구별할 때 우편과 좌편을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행복이냐 불행을 선택할 때 우와 좌가 분명하게 성경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우와 좌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길잡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우편에 섰다는 것은 바른 길로 가는 것이요. 또 굽은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항상 똑바로 바른 길로 또 어떤 우러나 좌로나 벗겨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원하는 바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또 세상의 문화나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좌우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방향을 말씀하실 때 잠언서 4장 25절을 통하여 내 눈은 바로 보라고 그랬습니다.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히 하여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의 눈과 눈꺼풀을 또 우리의 이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이 나아갈 길을 결정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아니면 이쪽이 원하시는 길인가? 이러한 갈림길에 있을 때
이것이 우쪽이든지 좌쪽이든지 이렇게 결정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이 구약에서 말하는 우측과 좌측이라는 것은 오른손과 왼손의 의미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기드온은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어서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또한 삼손은 좌우로 기둥을 잡고 그 기둥을 무너뜨리게 함으로 모든 사람과 함께 결국은 죽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뭐 삼손의 이야기는 여러분 자세히 얘기 안 해도 잘 알 것입니다. 아가서에서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를 왼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우측 손으로 앉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 39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왼손으로 활을 잡고 오른손으로 활을 당기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는 하늘을 향하여 맹세할 때 좌우 양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양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맹세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린다는 것을 온전하게 결신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강한 능력을 갖기 위해서 그의 오른손을 붙드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장 23절에 3편 2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손으로 여러분 왼손보다는 일반적으로 바른 손이 더 힘이 좋은 거 여러분 아시죠? 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 왼손 쓰는 것을 상당히 금기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왼손잡이들이 사실 꽤 있어요. 저희 아내도 왼손잡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누가 이거 뭐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야 왼손 쓰게 되면 얼마나 불편하냐. 그리고 사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오른손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요한 일은 오른손으로 하긴 하지만은 힘을 쓸 때는 왼손을 지금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만큼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권능을 상징하고 또한 기적과 능력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베푸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오른손은 또한 축복의 행위를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야곱이 요셉의 그 두 아들을 그 안수할 때에 축복 기도할 때에 그러한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맏아들인 므낫세와 둘째 아들인 에브라함을 축복할 때 그 요셉은 장자가 그 야곱의 오른손으로 이렇게 오게끔 자기의 그 왼편에다가 이렇게 두었어요. 그리고 차자는 자기의 오른편에 뒀으니까 상대쪽 우리 참 야곱이 축복할 때 오른손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아니 야곱은 정작 축복을 하는데 이 양손을 교차해서 오른손을 차남에게 가고 그 다음에 왼손이 장자에 가. 그래서 급히 일어나서 아버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해야지요.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도 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장자의 축복, 더 큰 민족을 이루고 더 큰 나라를 이루는 것은 에브라함, 차남이 이룰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이 장자인 므낫세는 오히려 에브라임보다는
적은 나라, 적은 민족을 이룰 거라는 것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행복과 불행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10장 2절에 보면은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나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그랬습니다. 가축도 많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이 좌와 우를 잘 분별하는 것이 행복과 불행을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진다는 것, 이것은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도를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편을 통하여, 오른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오른손을 통하여 행복과 불행을 또한 나누게 하시고, 또 오른손을 통하여 힘과 능력을 부여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는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우편에 앉은 자는 천국으로 들어가고 좌편에 앉은 자는 지옥불로 들어가는 그런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를 가르며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 우와 좌로 가른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런 정치적인 이념 성향을 가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전에도, 이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와 좌라는 것은 반드시 같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균형 잡힌 신앙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주사회에서도 자유와 평등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요, 내 힘에서 벗어난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 안에 나타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또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가 달릴 때 아무리 그 석탄을 많이 붓고 그 에너지를 많이 공급을 해도 레일 위를 제대로 다니지 아니한다면 그 기차는 전복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레일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 레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차가 진리의 도의 레일 위에서 있을 때에 비로소 파워가 들어가야 그 목표를 향하여 안정되게 질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 치우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중요시 여기다가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우리가 말씀의 도를 밝히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과 성령, 은혜와 진리, 영성과 지성,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늘 균형을 잡아야 돼. 우리가 말씀의 지식을 많이 아는 만큼 영적인 그러한 능력을 받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 마틴 루터는 하루에 4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그래. 그 많은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그 많은 기도를 할 수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은 자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참으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장군 중에서도 멍청하고 게으른 장군, 이게 장군감이 아니지요. 그러지만 게으르면서도 또 지혜로운 장군, 오히려 이러한 자가 더 장군감이 된다고 그래요.
물론 부지런하고 지혜로우면 금상첨화가 되겠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긴 하는데 능력은 있고 뭐 에너지는 많은데 이것이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면 사건만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만 일으키는 것입니다. 차라리 좀 게을르더라도 바로 지혜롭게 일하는 자가 사람에게 그 공동체에게 더 좋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라나신 것처럼 우리가 균형 있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영성이 충만한 지성과 영성이 균형을 잡는 좌와 우와 균형을 잡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살 때 두 세계 속에서 산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세계의 삶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정이 있고 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의 그러한 다 그 직분들이 있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 각자의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는 교회의 직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그 세상 속에서 삶이 인정을 받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현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있는 이러한 그 영적 현실 속에서 살지만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의 삶,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가장 잘못된 그러한 기독교 중, 그 이론 중에 하나가 이원론적인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거룩하고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것은 세속적이고 뭐 이런 잘못된 신앙관에서 우리가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은혜와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세상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빛이 어둠 속에 있어야 빛이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빛 가운데 있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레쉬가 왜 필요해요? 어둠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게끔 앞을 비추는 게 빛이 아니겠어요? 후레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인으로서 참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의 삶 속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행실, 사랑의 행실을 나타내는 것,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소금은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부패하지 말라고 소금 필요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소금이 소금끼리만 같이 있다 그러면 그 소금은 소금 기둥이 되어서 버려진 바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밝힌 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러한 세상의 현실과 영적인 현실의 균형을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문제들 부딪히는 거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며 싸우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자들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환난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환난 속에만 있다면 금방 우리는 병들고 말 것이에요.
모든 불안증과 염려증,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환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병들고 우울증에 걸리고 또한 강박증에 걸리고 여러 가지 정신 신체증에 걸리고 질병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더 봉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있고 영적인 회복이 있고 또한 문제에서 해답받는 그러한 응답의 역사가 있고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교회에 가지고 와서 내려놔야 돼. 주님의 몸된 교회에다가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짐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짊어지겠다고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은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환난 당하는 것들을 다 회복할 수가 있는 또한 그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교회 없이 그냥 말씀 듣고 신앙 생활 하면 됐지. 이러한 무교회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그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나누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우리가 만나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안타깝게 하고 참 눌려 있고 분노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모든 마귀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다이나믹한 파워,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러한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것은 영적 치유의 병원과 같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 그래서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가? 무엇이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인가를 밝히 알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것이 마치 양무리를 교육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도록 양육하는 거예요. 예. 곧은 마음을 또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고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과 또한 세상 속에서의 삶, 여기서 여러분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새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내가 확신을 가지고 깨닫게 된다면 이 성공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이제는 선교사로서 세상에 나갈 파송되어 나간다 이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우리가 균형 있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 성령의 은사, 9가지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은사를 소멸하면 안 됩니다.
방언과 예언과 믿음과 또한 영분별과 이런 병 고치는 은사, 말씀의 지식과 지혜의 말씀의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이러한 모든 은사들은 외적인 은사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주시는 은사라 이거예요. 근데 그러한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받아서 무엇을 위하여 사용해요? 바로 그것은 내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예.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내 자신의 영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개적으로 방언할 때는 그 방언에 통역하는 그러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통역을 해야 됩니다. 예. 그 외에도 병 고치는 은사, 그 외에 모든 다른 은사들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있는 은사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은사예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가 어떠한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처럼 자기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내 은사가 더 큰지, 너의 은사가 더 큰지 서로 자랑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있는 은사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사모하고 또 은사를 받되 이것은 바로 섬기기 위하였어.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잘 사용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덕을 끼치기 위해서 그 은사를 활용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한 달란트 은사를 받은 자는 두 달란트, 두 달란트 은사를 받은 다섯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은사를 받은 자는 열 달란트를 남겨서 주님의 앞에 내어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숨겨놨다가 주님 왔을 때한 달란트 그대로 주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진노하셨지 않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르다 말이에요. 슬피 이를 갈며 울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인들이 사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고 그 은사를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사용하고 또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평등과 자유, 영성과 지성, 말씀과 성령, 또한 이러한 모든 은혜와 진리, 이것이 균형을 잇고 좌우의 양날개로 비상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 생활과 세상 속에서의 생활이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뭐예요? 빛이니라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빛이 어둠 속에 들어가야 비로소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금은 맛이 없는 싱거운 곳에 들어가야 소금이 용해되어 맛을 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저 그냥 우리끼리 산다는 거 이단이에요. 그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침투에 들어갔어.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짜게 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이 어두운 세상을 밝은 빛으로 비추는 그러한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든지, 어떤 달란트를 주셨든지, 그 달란트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도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일을 내게 맡기노라.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이 오실 그 날을 기약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3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정말 번영과 성공의 비결, 이러한 것을 추구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길, 즉 진리의 도를 행하는 삶을 살 때 진정으로 복이 있고 장수를 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길을 가는 삶, 어렵지 않는 삶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여러분 결코 소멸하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도를 우리가 행함으로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우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입니다. 길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 이 진리를 우리가 밝히 알고,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푯대를 향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영성과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각자의 은사와 그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